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.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렸지만 추모 열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. 추도식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습니다. 그 엄혹한 시절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셨습니다. 이희호 여사는 종교식 중간중간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같은 시각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추모식이 열렸습니다. 하지만 참석한 외빈은 신안군수 대신 온 부군수와 신안군의원뿐이었습니다. 비슷한 시간에 열린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대회. 지역 수산인 수백 명이 모인 이 자리에는 지역 정치인과 기관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. 우리 부군수부로 제가 저기 같이 주무세요. 난 저번에 갔다 왔어요. 작년에도 부군수 보냈어요. 한편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했지만 이낙연 전남지사는 을지훈련과 적조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